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아코십니다. 아, 오늘은 솜브라가 지금 새벽 5시에 나왔는데요. 방금 전에 솜브라 대기열 뚫고 들어갔는데 모르고 키 잘못 눌러가지고 튕겨가지고 다시 7000명 대기에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솜브라의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새벽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족은 갖다 치우고 솜브라 스킨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솜브라 나왔습니다. 오른쪽 위에. 스킨부터 보자는 의견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플레이하기 전에 일단 스킨을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스킨 10개나 있습니다. 자, 기본 솜브라죠. 우리가 트레일러에서 봤던 그 이쁜 기본 솜브라입니다. 맛있는데요? 야, 지금은 좀 샵 315구이 꼈죠. 만원 감사합니다. 땡큐. 알아서 기다려. 아니, 등에 이런 게 있었네요. 등에 이게 등딱지 같은 게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스킨 보자. 노체. 검은 거에 빨갛고 탁한 눈. 예. 머리, 요런 스타일 머리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약간 학 같은 스타일이네요. 상당히 매력적인데. 기본 스킨인데도 약간 다른 챔프들의 그런, 다른 영웅들의 한 요 정도 되는 느낌의 스킨입니다. 기본 스킨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솜브라는. 기본 스킨이 뭔가 250원짜리 스킨 정도는 되는 것 같은 그 정도 클래스예요. 그렇죠? 색깔이 약간 그라데이션이 많아서 더 화려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시드로 연두색입니다. 인센디오 빨강 주황색. 자, 이제 자 보라색깔 스킨을 보겠습니다. 글리치. 아, 조금 더 깔맞춤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뭐 요런 스킨들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조금 더 화려하고 유니크한 색상의 깔맞춤까지 확실히 화려합니다. 바이러스. 예, 역시 머리가 좀 밝고 조금 더 화려하다고, 화려한 색상 그리고 유니크하게. 여기 보세요, 여기 질감 보세요.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거 요런 거가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설 스킨 4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무에르토스. 아, 또 블리자드가 역해 하나를 망치는구나. 또 인디언 추장을 만드네. 이 귀여운 캐릭터를 왜. 야, 여기 후드티, 여기 옷 이거는 되게 특이하다, 그치? 후드티 여기 팔 넣는 이거는 귀엽다. 이거 위에도 있었나? 여긴 없잖아, 그치? 허리에 이거 후드티가 아니라 이거 팔 넣는 거 귀엽네요. 네, 블리자드는 이렇게 스킨을 가지고 귀여운 캐릭터를 흉측하게 만드는 게 일가견이 있습니다. 위도우 메이커도 그렇고 다른 다양한 여성 캐릭터도 그렇고요. 아소카르. 예, 역시 블리자드 종특. 두 가지 스킨 우려먹기. 색깔만 바꿔서 두 가지 스킨, 한 가지 스킨을 두 개로 우려먹는. 이건 거의 인디언 추장이네요. 네. 자, 그 다음 사이버 스페이스. 사이버 스페이스. 요거는 그나마 낫습니다. 그나마 낫네요. 예. 이 머리 딴 거가 좀 상당히 유니크하긴 합니다. 머리 딴 거. 상당히 유니크하고요. 요쪽 반만 치마고 반은 치마가 없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옴닉 같은 디자인입니다. 솜브라. 역시 신케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냥 다 새롭네요.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강현실. 예, 역시 우려먹기. 아, 요게 더 임팩트가 있습니다. 노랑머리여가지고. 예, 아, 진짜 완전 그 싸움 엄청 잘할 것 같은 그런 그런 스킨이에요. 자, 무기는 지금 전설 무기는 이런 식으로 SMG. 아소카르 무기는 해골이 있고요. 자, 보라색 무기는 해골이 좀 더 작아지고요. 예. 자, 이쪽에 필름 같은 게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스킨도 역시 똑같습니다. 자, 기본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솜브라의 스킨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타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솜브라라는 캐릭터 자체가 상당히 여태까지 없었던 유니크한 스킬들을 많이 장착함으로써 솜브라라는 캐릭터 자체가 좀 개인적으로 글리치가 좋네요. 네. 마치 배추 같잖아요. 근데 진짜 이 스킨은 진짜 솜브라 같지도 않고 그냥 다른 이상한 캐릭터 같고 진짜 블리자드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또 한번 살짝 실망을 합니다. 하지만 사이버 스페이스와 증강 현실에서 조금 그나마 다시 평타를 복구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요번 솜브라 스킨, 솜브라라는 캐릭터 역시 블리자드는 기본이 제일 이쁩니다. 예, 저는 기본으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솜브라 플레이 영상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솜브라 스킨 감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정 표현을 안 봐서네요. 감정 표현, 기본 감정 표현, 영웅 한번 이렇게 앞으로 싹 봐주는, 한번 겨냥해 주는 솜브라. 자, 두 번째 무대 인사. 아, 약간 얼굴이 무서워지는데 이거 할 때? 두 눈을 부릅뜨면서 무대 인사입니다. 상당히 특이한, 네, 재밌네요. 이거 재밌네. 네, 해킹하는 모습이죠. 트레일러에 나왔던 모습. 잠시 대기. 시크한 모습. 잠깐 기다려. 딱 이런 모습. 네. 자, 승리 포즈입니다. 자, 기본 포즈. 공중에서 무릎 앉기. 무릎 앉기. 무릎 앉기는 거의 영웅들마다 하나씩 다 넣어주는 것 같아요. 해킹 완료. 야, 이렇게 뭐딱 블리자드 오버워치답게 다 고만고만하네요. 예, 딱 잔잔한 승리 포즈고요. 캐릭터 대사. 정정당당한 승부가 무슨 재미야? 괜찮은데? 그냥 버그 잡고 있어. 레벨러스. 너한텐 벅차 보이는 걸? 넌 시스템상의 결함일 뿐이야. 실력을 보여봐. 너 아주 진지하구나. 온 세상을 해킹하겠어. 정말 그럴 생각이었어? 최고의 실력자 앞에서 까불다간 다 죽는 수가 있어. 네, 들어봤구요. 하이라이트 연출. 이제 기본이죠? 기습. 멋있다. 멋있어요. 개 멋있는데요? 자, 펄스. 네, 궁 쓰는 거. 굉장히 역동적인 하이라이트 연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킹. 아, 귀엽네요. 네. 아, 딱 이렇게. 솜브라 하이라이트는 다 마음에 드는데요. 예. 무기는 아까 봤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진짜로 솜브라의 탐방을 마치겠습니다. 발가락이 보이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겐지가 이번에 오니 스킨이 추가됐죠. 예, 바로 이 스킨입니다. 아, 검이 더 길어진 것 같다, 왠지? 아닌가? 조금 휘어가지고 더 조금 긴것 같죠? 체감상? 예. 아주 또 멋들어진 스킨이 나왔고요. 히오스 15판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스킨. 게다가 이 표창들의 눈이 달리고 표창 퀄리티까지. 돈 주고 살수 없는 스킨. 와, 검이 삐져나갑니다. 검이 삐져나가요. 화면 밖으로 삐져나갑니다. 네, 오니까지 잘 봤습니다. 이번엔 진짜 안녕!